시편 34편.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치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활을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